이번에 미국에 와서 이제 닥터 야피, 파이썬 야피의 UCI에 가서 하루 정도 제가 같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BPH라고 하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를 배우기 위해 갔었어요. 특히나 유롤리프트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전립선 결찰술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치료예요. 사실 나온 지 5년 됐어요, 유롤리프트가. 저는 처음 나온 치료들을 잘 시도하진 않아요. 제 동료들이 먼저 아카데믹 센터에서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저는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제 환자들 상대로 임상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제 환자들한테는 확인된 거를 얘기해주고 싶기 때문에 임상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된 거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5년 정도 기다려보니까 유롤리프트라는 방법은 우리가 고식적인 전립선 비대증 치료, 그러니까 전립선 내시경적인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TURP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결과가 흡사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배워볼 만하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구나 라고 해서 배우러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들었던 얘기는 유롤리프트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가 없었어요. 환자들이 너무 빨리, 가령 1년, 2년 지나서 재수술을 받으러 와야 되고 효과가 없다 그러고 뭐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야. 그게 이상했어요. 왜 미국하고 한국하고 결과가 다르냐. 제가 팽창 임플란트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땠냐면 한국에서는 7년 지나면은 팽창 임플란트가 고장 난다는 거야. 여기 오면은 전부 다 10년, 15년 이상 쓴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서지컬 테크닉에, 수술 술기에 문제가 있는 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저는 진짜가 궁금했어요. 이런 수술들을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유롤리프트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실제로 알아보면 수술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문제다라는 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환자들한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학회를 올 때 인터뷰를 사실은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인터뷰 당하는 거 말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 필드에서 수술을 잘하고 학회 발표도 많았고 논문도 많이 썼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한테 굉장히 추앙받는, 존경받는 동료, 마찬가지로 동료 의사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고 싶어해요, 저는.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세 명의 의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닥터 파이썬 야피, 이번에 그 SMSNA 학회 미팅 체어,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닥터 마이클 쉐이, UC 샌디에고의 지금 비뇨기과 남성 파트 쪽에, 남성의학 쪽에 과장으로 있고, 마지막으로 닥터 아흐메드 라우제프. 이 친구는 이집트에서 지금 프랙티스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흐메드는 제가 키엘에 닥터 오스모노프를 만나러 갔을 때 거기 펠로우 하고 있던 친구예요. 지금은 이집트로 돌아갔고 이번에 공부하러 여기에 왔길래 그래서 같이 세 명 다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 인터뷰 내용은 의학적인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한 인간으로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환자랑 의사 사이에는 궁합이 있다고 믿어요. 모든 환자에게 제가 최고의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모든 환자에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항상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좋은 의사를 고를 수 있을까예요. 제가 환자로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두 번을 받았어요. 결과가 나쁘진 않았지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만일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 할 수가 없는 거야. 수술이라는 거는 진짜 한 사람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 어느 대학병원 나왔고 뭐 어디서 트레이닝 받았고 어느 병원에 있고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 사람한테 수술 받았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하는 걸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더라고요. 이 분야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가라고 저희가 불리고, 또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임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쌓이다 보니까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어떤 의사가 괜찮은 의사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은 알겠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 환자들이 그 인터뷰들 사이에서 그 의사들의 모습 사이에서 뭔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거나 뭔가 찾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싶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얻는 게 많아요. 다양한 대답을 듣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들의 대답이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끝으로 올라가면 모여요. 비슷한 점이 있어. 너무나 놀랍게도. 그리고 그거를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예요.